Hey boy.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요즘 정말 빠져있는 걸그룹 블랙핑크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멤버 누구의 메이크업을 따라했다기보단 휘파람 뮤직비디오를 보고 손 가는 대로 해본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초록색 메이크업 베이스로 얼굴 톤을 정리해줄게요. 미샤 칫솔 브러쉬로 펴발라줍니다. 다음 입생로랑 뚜쉬 에클라로 다크서클과 코 옆 붉은 부분, 턱과 이마에 발라주고 다이소 똥퍼프로 펴발라줄게요. 다음 파운데이션을 해줄게요. 오늘은 매트하고 커버력 좋은 디올 스킨포에버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리얼 테크닉 엑스퍼트 페이스 브러쉬로 펴발라줄게요. 브러쉬를 세워서 모공이 많고 넓은 코 부분에 꾹꾹 눌러 발라주며 모공을 채워줄게요. 파우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고정해줄게요. 오랜만에 토니모리 기름종이 파우더를 사용해줬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눈썹은 가는 심의 브라운 색상으로 그려줬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전체를 쓸어주고 눈썹 앞머리도 블렌딩 해줄게요. 네, 그럼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먼저 핑크 색상을 눈끝 부분에 발라줄게요. 그냥 봤을 땐 평범한 핑크 같지만 발색하면 약간 형광기가 돌고 발색이 엄청 진해요. 눈동자 끝부분 정도까지만 발라주고 오렌지 색상을 총알 브러쉬에 묻혀 눈 앞부분에 발라줄게요. 핑크와 만나는 경계는 적당히 블렌딩해주며 풀어줄게요. 붉은기가 도는 음영 섀도우로 아이홀에 블렌딩해주며 앞서 발라줬던 핑크와 오렌지 색상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총알 브러쉬로 펄이 많은 어두운 색상을 눈끝에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까 블렌딩 해줬던 색상으로 또 한 번 더 블렌딩을 해줄게요. 다음 약간 크리미한 핑크 브라운 색상을 눈 언더 전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색상으로 언더 끝에서 중앙까지 발라줄게요. 맥스위티트 색상으로 눈두덩 중앙에만 터치해줄게요. 속눈썹을 바짝 찝어주고 연한 브라운 아이라이너 펜슬로 점막을 채워주고 밝은 골드 색상으로 눈 앞머리에 발라주어 눈이 좀 더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그리고 오늘 정말 영상 찍으면서 처음으로 렌즈를 껴봤습니다. 원데이 초코색 렌즈이고요. 예쁜 렌즈 추천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아이라인은 안 했는데 해줄 걸 그랬나봐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다음 블러셔를 해줄게요. 아까 써줬던 스틸라 팔레트 핑크 색상으로 먼저 볼에 찍어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다른 브러쉬로 블렌딩 해줍니다. 떡 쉐딩은 스틱형 타입을 이용해 그어주고 칫솔 브러쉬로 펴발라줄게요. 코 쉐딩은 얼스로 콧대를 세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니스프리 하이라이터로 콧대와 턱, 이마 등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밝혀줄게요. 저는 코가 좀 긴 편이라 중간에 저렇게 한번 쉐딩으로 끊어줬어요. 립은 매트한 브라운 코랄 색상으로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면봉으로 립 라인을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어요. 전혀 블랙핑크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바이.